안녕하세요. 자수실험실 라님랩의 라님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자수의 간단한 스티치를 이용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해 보려고 해요. 반짝이는 눈이 내리는 스노우 글로브를 종이에 수놓아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준비물을 살펴볼게요. A4 사이즈의 흰색 종이 두 장과 네 가지 색의 털실을 준비해주세요. 투명한 작은 비닐봉투도 필요해요. 반짝이는 흰색 스팽글과 빨간 비즈를 사용할 거예요. 종이에 도안을 옮겨볼게요. 먼저 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패드 뒷면처럼 푹신한 것 위에 종이를 펼쳐서 고정시켜주세요. 종이가 접히는 부분에 맞추어 첫 번째 도안을 올려줄게요. 도안의 동그라미 안쪽을 앞핀으로 찍어서 구멍을 내줍니다. 가운데 점선 부분은 칼로 오려내주세요. 그럼 카드의 바깥 부분이 준비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안도 동그라미 안쪽을 앞핀으로 뚫어서 구멍을 내줍니다. 종이 자수에서는 구멍을 미리 뚫어놓는 것이 술을 놓는 중에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도와준답니다. 마지막 도안은 점선 부분을 칼로 오려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세 가지 종이를 준비해주세요. 카드 앞쪽에는 술을 놓기 전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글씨를 써줄게요. 흰색 실로 백스티치를 할게요. 먼저 매듭 대신 테이프로 실을 고정해줍니다. 종이에 술을 놓을 때에는 테이프로 매듭을 대신하는 것이 더 편해요. 백스티치는 한 땀을 뒤로 돌아가서 구멍에 바늘을 꽂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서 바늘을 빼주고 뒤로 돌아와서 이전 구멍에 다시 바늘을 꽂아줍니다. 뒤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스티치를 백스티치라고 합니다. 자수를 처음 하신다면 종이에 술을 놓는 것이 원단에 술을 놓는 것보다 더 편할 수 있어요. 원단은 힘 조절이 안 되면 당겨지기도 하는데 종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종이에 술을 놓을 때는 볼륨을 살려서 살살 술을 놓는 것이 더 쉽답니다. 스티치가 끝났으면 마무리도 테이프로 고정해서 매듭을 대신해주세요. 휩백 스티치를 할게요. 카키색 실로 먼저 백스티치를 다 해주세요. 백스티치가 끝나면 끝에 구멍에서 바늘을 빼서 백스티치 밑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실을 감아줍니다. 그러면 꼬임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휩트 백스티치가 됩니다. 휩트 체인 스티치를 할게요. 바늘을 뺀 구멍에 다시 바늘을 꽂아주면 고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때 다음 구멍에서 바늘을 빼주면서 고리를 통과시켜주세요. 그러면 실이 걸리면서 체인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또 같은 구멍에 다시 바늘을 꽂고 바늘 구멍에서 빼면서 고리를 걸어주세요. 이번엔 고리가 걸린 상태에서 바늘을 같은 구멍에 꽂습니다. 이제 맨 처음 구멍에서 다시 바늘을 빼주세요. 그리고 휩트백 스티치처럼 바늘을 체인 밑으로 통과시켜서 체인을 감아주세요. 그러면 휩트백 스티치보다 더 볼륨감이 있는 휩트 체인 스티치가 됩니다. 붉은색 실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할게요. 먼저 대각선으로 한 땀씩 술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위아래에 짧은 스티치들을 해줄게요. 이번엔 종이를 뒤집어서 수를 놓을게요. 플라이 스티치를 할 거예요. 왼쪽에서 바늘을 빼고 오른쪽에 꽂습니다. 이때 생기는 고리를 가운데에서 바늘을 빼서 걸어놓고 아래로 한땀 스티치합니다. 그럼 Y자 모양이 되는데 이것이 플라이 스티치예요. 또 왼쪽에서 바늘을 빼고 오른쪽에 다시 꽂고 아래에서 고리를 걸면서 바늘을 빼서 한 땀 나아가서 꽂아줍니다. 이렇게 플라이 스티치를 쭉 이어서 해줄게요. 종이 자수에서는 너무 많은 구멍이 있으면 찢어질 염려가 있어서 같은 구멍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구멍을 이용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도안에 표시를 해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비즈를 달아줄게요. 바탕에 털실에 매듭을 고정시켜서 시작합니다. 적당히 원하는 곳에 있는 구멍에서 바늘을 빼서 비즈를 걸고 다시 꽂아줍니다. 이제 합체를 해볼까요? 먼저 나무를 수놓은 종이 뒷면에 풀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스노우 글로브가 수놓인 카드 안쪽에 붙여줍니다. 스노우 글로브에 눈이 내리게 할 거예요. 비닐을 작게 준비해주세요. 비닐 안에 흰색 반짝이 스팽글을 쏟아놓고 입구를 테이프로 막아줍니다. 카드 안쪽의 칼로 도려낸 부분에 맞게 올려놓고 테이프로 고정해줄게요. 그리고 미리 양면 테이프를 붙여둔 마지막 종이를 안쪽에 붙여서 지저분해 보이는 스티치의 뒷부분들을 마무리해줄게요. 이때 종이를 뚫어놓은 부분이 딱 맞을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잡아주세요. 이렇게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마님이었습니다. 안녕.